자, 이번에 세가마가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열기를 식히고 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꺼낼 건 아니고요. 자, 로폼 가마. 저희 서비스 너무 상냥하게 잘해주시는 로폼 가마입니다. 자, 지금 엄청 여기 후끈후끈해요. 한겨울에도 여기 가마실 들어오면은 막 불가마 같거든요. 따뜻해서 너무 좋은데 지금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더워요. 얼굴이 막 화끈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도망갈게요. 지금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기가 무서워. 여러분, 불가마 한 번쯤은 다 가보셨죠? 그 불가마에 가까이 요만큼만 근접해도 열기 엄청나게 막 얼굴을 막 짓누르는 그 열기 느껴지는 거 아시죠? 지금 가까이 가면 그렇거든요. 무서워. 그래서 얼굴은 뒤로 빼고 손만 이렇게 밀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예쁜 말 세트도 저렇게 보이고요. 멋있죠? 말 세트. 요 밑에 막 귀여운 부엉이도 보이고, 아, 방울꽃, 요거 장식품, 장식돌도 있네요. 요거 탐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기 너무 귀여운 행복이들도 보이고, 뜨거워라. 예쁜 단발머리 여아. 그리고 저 뒤에 대품 방울꽃은 네, 주문해주신 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 저거를. 이제, 저거 전에 다른 것도 찜을 해주셨는데, 같이 받아보시겠다고 기다려주셔가지고, 한참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한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서 제가 조금 사은품 같이 넣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전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아이들을 주문을 하셨는데, 꼭 이렇게 핫배송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제 추측건데, 저희 그 배송비 아껴주시려고 한 번에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답니다. 네, 어떻게든 저희 배송비 한번더 아끼라고, 최대한 모았다가 한 번에 받으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바로바로 그때그때 제가 보내드려도 되는 건데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그런 점은 다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두었다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다다로 성의 표시를 하고 있답니다. 자,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장미꽃의 저기 여인분들도 이렇게 막 보이고요. 자, 조그만 사이즈 아가들이랑 예쁜 여인 화분들 잔뜩, 안쪽에 잔뜩 있네요. 지금 색감이 지금 완전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톤 다운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열감이 있을 때는 아직 다운된 톤이었다가 이게 열이 식으면서 점점 환하고 밝아진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지금 보이는 이 색상보다 한톤 이렇게 톤업이 돼서 완제품으로 나올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신상들이 준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고 지금 더워가지고 닫고 도망가겠습니다. 자, 로폼 가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마가 뭐 중간중간에 교체해줘야 될 것들도 있고 중간중간 조금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이 기계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로폼 사장님께 저희가 전화를 하면은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주시고 좋은 점은 저희가 약간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이 사장님께서 사실 돈벌 욕심이 있으시면 아뭐돈 추가하시면 뭐 갈아드릴게요 교체해드릴게요 뭐 이거 교환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최대한 요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당장에 구매 뭐 추가하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은 이제 수리를 하던가, 뭐 교체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폼 가마 추천드리고요. 빨리 도망갈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녕.